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멋있는, 그리고 굉장히 큰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는 절지동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지동물이라 하면은 자연에서 볼수 있는 뭐, 노랭이라든지, 뭐, 거미, 이런 친구들이 절지동물이거든요? 진짜 들어가면은 굉장한 친구들인데,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오늘 온 곳은 아라코노 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유료 광고 아니고요. 진짜 이쁜 생물이 있어서, 아니, 독특한 생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오, 지금 오픈 전이잖아요. 그쵸? 네. 야, 오픈 전인데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멀리서 여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아, 네,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라크노 월드 대표 아라크노라고 합니다. 와, 아유, 키가 너무 크셔서 지금 제가 오우. 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라크노 월드에서는 이제 절지 동물 지네라든지 뭐 타란툴라 전갈 등등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생물을 제가 미리 사전에 사진을 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는 어디 있죠? 혹시 그 네. 엄청 큰그 친구? 아, 네. 여기 보시면은 뭐야? 하이트릭이라고 와. 잠깐만요. 이거 화면에서 작아 보인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왕진애랑 비교하려고 제가 왕진애를 가져왔거든요. 우리나라 왕진애가 이 친구 정도면은 중성체 초기 정도 더 커지긴 합니다. 여러분들 한 비교를 한번 해드리자면 와, 사장님께서 지네 핸들링을 하는 걸 보여주신다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사장님 괜찮으신 거죠? 아, 네네. 이거, 안 요거는 이제 뚫리죠? 독수리 발톱도, 네, 안 뚫리는. 지네는 핸들링 하시면 안 돼요. 와, 미쳤다. 현재 제가 측정해 본 결과 이제 36cm로 측정되었고요. 와, 이 종은 정확하게 이름이 뭘까요? 네, 일단 페루비안 자이언트 센티피드라고도 불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리기에는 이제 화이트랙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화이트랙이요? 네, 이게 페루에 사는 친구고요. 약간 페루 북서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페루의 정확한 서식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괜찮나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큰 친구를 지금 사장님께서 사육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신기합니다. 지네는 절대 맨손으로 핸들링 하시면 아니 됩니다. 오 마이 갓! 오, 여기는 어떤 거 해놓으신 거예요? 가려놨네요. 아, 네, 이 친구는 이제 블랙 기간티인데 제가 메이팅에 붙여놔가지고 아. 산란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지네 번식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지네 번식은 힘들다 보니까 약간 운도 약간 좀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을 시도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와, 진짜 큰 친구 봤는데 여기 또큰게또 있는데 얘가 그 남미 4대 천왕 중에 들어가는 친구 아닌가요, 얘? 네, 맞아요. 이게 블랙 기간티아라는 오오오! 잠깐만요. 플래시 온? 와, 얘도 진짜 한 30cm 돼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작아 보이는데 제가 뭐 비교를 하자면 약간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의 크기의 센티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포노펠마라는 그런 종의 친구들을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적인 걸로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희소한 걸로 아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네요. 얘네들 좀 모으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저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보시면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뭐야? 리오그란데 골드라는 친구입니다. 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아포노펠마들의 특징이 네네. 파스텔톤 발색에 되게 순하고 이렇게 독립발이 되게 커요. 도가가 엄청 크죠? 네. 이 친구들은 되게 순하나 보네요. 그냥 손에 올리시네요. 네, 엄청 순한 애들이에요. 부모님들도. 저도 손에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자리에 한 번만 앉아서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절지류들 중에서 핸들링이 절대 안 되는 종류가 있고, 핸들링을, 원래 안 되지만 조금은 가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중 하나고요. 이 친구 말고도
골덴이라든지 로즈 헤어 뭐 이런 그람솔라 종 친구들은 좀 순한 편이거든요. 와, 신기한 게 많다. 혹시 얘네들은 그러면 어디가 산지일까요? 어디서 살아갈까요? 얘는 이제 그 소노라 사막에 사는 애들이고요. 어디 사막이요? 소노라 사막이요. 아, 소노라 사막. 네, 되게 하얀색이 이제 소노라 화이트라는 아포노 팬이에요. 와, 신기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하얀색의 발색이 특징이 최고입니다. 진짜 여기 엄청 많아요, 타란툴라가. 이 사장님께서는 3년 전에 저를 한번 뵀었는데, 우와! 이건 이제 골든 어스 타이거라고 해서. 골든 어스 타이거, 네. 골지타. 네. 중국에서는 이제 황금호랑이라고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 친구는 좀 싸나워서 핸들링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사육도 많이 해보시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성향을 파악하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방금 올렸다고 해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보셨죠? 와, 이게 좀 작은 아이들은 또 성장을 위해서 먹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와, 이 바크마라고 하는 타란툴라거든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타이타이거라고 하는 친구인데,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타란툴라랑 절주류가 많은데, 진짜 그 이런 게 매력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작은 통에 좀 담아놨는데 타란툴라들이나 전가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작은 통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더 잘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또 뭐라 하실까봐. 와, 근데 사장님 저 또 두 번째 있잖아요. 제가 보고 싶었던 아이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 있지 않아요? 국내에 몇 마리 없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글쎄요, 저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그 황제 정갈이라고 하는데 그냥 황제 정갈이 아니라, 와, 진짜 크다. 측정을 해봤는데 이제 한 17.3에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얘 물거나 쏘진 않나요, 얘가? 네, 되게 추라서 이렇게 머리 만져도 가만히 있는 친구예요. 와, 그럼 저도 한 번만. 아, 네. 잠깐만. 오오오, 야야. 많이 잘 들으세요. 아유. 물 것 같은데 안 무네, 진짜로. 네. 이게 영상에 이게 크다 안 크다 이게 잘 안 담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장 큰 정갈의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황제 정갈은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거보다 좀 작거든요. 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황제 정갈.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가까이서. 근데 얘는 무서운데? 얘도 안 물어요? 네, 안 물어요. 와,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근소한 차이 같아도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갈들은 이렇게 꼬리에 털이 많은데 이 털이 이제 굉장히 예민해요. 이렇게 건드리면 반응을 하고 집게로 잡던 꼬리로 공격을 하던 공격 태세를 가하는데, 오, 이 친구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되게 순둥순둥합니다. 굉장히 큰 진에 이어서 굉장히 큰 정갈인데, 혹시 이 친구는 유독 큰 이유가 뭐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큰 애들이 이제 포레스트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비교를 하고 싶어서 이제 메이팅을 붙여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다 기록해서, 네네, 나중에 한번 얼마나 또 커질지. 이런 정갈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부터 제가 정갈 뭐 사냥하고 뭐 타란툴라 등등 해서 좀 더 다양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국민 정갈이라고 할 정도로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이랑 그다음 국동 정갈이 있는데, 와, 또 번식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단계가 얘네들은 출산을 해서 탈피를 이제 어미 등에서 하거든요. 근데 현재 스코플링이라는 단계고, 대략적으로 한 15마리에서 한 25마리 사이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와, 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사막에 사는 애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네, 맞아요. 목성이 되게 좋고 이제 수분이 거의 필요가 없어서 어미에서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피딩을 보여드릴게요. 정갈 사냥하는 거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자연에서 사냥을 합니다. 또 독이 센 아이들은 자연에서 작은
이제 설치류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독세기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갈 이런 친구들 맨손으로 잡았다면 큰일 나죠. 되게 특이한 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와, 오, 뭐야? 여러분 보이세요? 오, 야, 약간 이렇게 모으니까 호깨미 뭐 대가리 아니 머리 같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방어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아 이거 보면서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자연에서 이렇게 굴 판 다음에 자기가 이걸로 막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어 내가 하니까 잘 안 해요. 아 이게 어렵네. 어휴 미안해. 좋아요 누르기 싫대. 하트.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국내에서 좀 독특하게 생긴 정갈입니다. 슬더버그라는 친구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얘는 집집개가요. 굉장히 얄쌍하고 굉장히 깁니다. 약간 사슴벌레 꿀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와 미쳤어. 와 이거 보세요. 색깔이 이거 절대 여러분들 CG 아닙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오 얘는 정확히 이름이 뭘까요? 네 비루케스라는 친구고요. 형광색 빛나는 게 사라지고 약간 검정색으로 아~ 변하는 친구인데. 와 와, 와 진짜 푸르르다. 야 이게 그 사파이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모노멘탈 종류인데 얘네는 나무 이성으로 나무에서 잘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와 발색이 진짜 이쁘다. 그리고 진짜 순딩순딩한 애들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국민 순딩순딩 타란툴라. 이거 보세요. 그냥 손 막 넣으시잖아요. 이 친구는 사람을 물었다는 사례가 없어요. 우선은 보시면은 짜잔 레드로즈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좀 붉은 불구스름한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골렌이라고 하는데 사이즈는 나중에 보면은 진짜 손바닥만큼 커지는 종입니다. 아직 애기지만 귀여운 친구입니다. 타란툴라는 이렇게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다리가 잘려도 탈피를 하면서 다시 재생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절지동물 중 하나죠. 정말 많은데 다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쪽에 좀 이쁜 아이들이 또 있어요. 와 이거 진해도 엄청 많았네. 우와 오 잠시만요. 그 색깔 왜 이래요? 네 보르네오 블루라는 친구인데요. 와 신기해요. 우리나라 그 약간 장수진해 같은 색깔? 근데 또 되게 온순한 진해 중 하나예요. 아 진짜요? 네. 와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독특한 진해 한 마리 보여드릴게요. 아 독특한 거요? 네. 아. 히로즈요? 네. 제가 핸드폰으로 많이 해놔서 얘는 제가 맨손으로도 가능해요. 오! 안 물어요 얘는? 네 제가 하도 이제 핸드링을 하다 보니까 안 물는데 절대 핸드링 하시면 안 됩니다. 와 여러분들 절대 절대 안 돼요. 이거 지네는 테이밍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이 배고플 땐 물고 상황에 따라서 얘들이 물고 안 물고 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독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와 와 또 이것도 신기한 거다. 와 진짜 인도네시아 제가 자연에 채집 갔을 때 많이 봤던 바로 식초정갈인데 식초정갈 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한 기간테우스입니다. 네 아 제가 이건 몰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정갈임에도 불구하고 꼬리에 독이 없고 식초처럼 굉장히 톡 쏘는 향을 내뿜습니다. 그 중국집에서 그 냄새 나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절지동물을 한번 쫙 둘러봤는데 정말 다양하고 이쁘고 멋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안전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위험한 친구들도 있는 게 절지동물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절지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나쁜데 생각외로 괜찮은 친구들 많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라코노 월드에 와서 우리 사장님께서 협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